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카티아의 기능 중 하나인 엑시스, 좌표계 추가 생성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요, 좀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무언가. 예를 들자면, 차, 자동차, 기차, 비행기, 중장비, 우주선 같은 복합적인 무언가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좌표계 하나만 써서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좌표계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추가로 생성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바로 그 추가로 생성하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타트의 파트 디자인. 이건 뭐 도면이 없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파트 디자인을 띄웠죠. 그러면 여기 스케치를 아무거나 이렇게 띄워볼게요. 스케치를 이렇게 띄워서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50, 50. 아, 이게 아니지. 자, 이렇게 아무거나 그랬죠. 이제 이걸 패드로. 25.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면을 해서 또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보여드리기 애매하네. 어떻게 할까요? 이면으로 그리면, 예, 그냥 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예. 그냥 이렇게만 하고 한번 네, 이런 이상한 모양을 그려보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좌표계를 추가로 생성하고 싶다 할 땐요, 이렇게 일단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거 사이즈가 얼마지? 이렇게 30이네요. 이게 30이라 치면
한 여기 30 그려주고 얘랑 얘랑 이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주고 가운데에 점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고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좌표계를 하나 더 생성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엑시스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걸 한번 눌러주고 여기 가운데 아까 그린 데 있죠? 여기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계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잠깐만요. 이렇게 돌려주면 좌표 돌려주고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계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또이 상태에서 원하는 좌표계를 이렇게 클릭한 뒤에 스케치에 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좀 이상한 무슨 모양이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또뭘 해볼까요? 네. 또 이상한, 제가 무언가를, 이상한 무언가를 그려볼게요. 육각형을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릴게요. 그랬죠? 그 다음에 패드로 이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또 이상한 모양. 이게 지금 도면이 없이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대. 이렇게 좌표계를 추가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뭘 그릴까요? 열쇠구멍. 이렇게 그려주고 모양이 이쪽이네. 오케이. 아무튼 이런 이상한 모양 있죠. 아마 이런 모양을 모델링 할 일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쓰신다면 아까 말했듯이 복합적인 모델링을 하실 때 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좌표계는 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여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좌표계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요. 여기다 이 점을 찍어서 고정을 해주고 여기다 또 네, 원하는 방향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기
또 엑시스 기능으로 좌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고요. 이게 보니까 학교 시험에는 이 기능이 잘안 나와요. 물론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이 카티아를 처음 배우고 학교에서 그걸 처음 배운다면 이 기능을 써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긴 한데, 회사 가면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